할렐루야. 회복된 주의 축제를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 대해 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너무 성도 준비하시면서 인사합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상대방을 좌우 옆에 계신 형제자매님도 정말 사랑하고 따스한 마음을 품어주는 그런 귀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축복하시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힘차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높여드리십시다. 할렐루야.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지.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육은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품어주시고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귀한 생명을 오늘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자리오니 생명의 길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영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경배하며 놀라운 구원과 회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어루우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유교와 같은 비극적인 전쟁이 되풀이지 않게 하시고 남북으로 가다린 분열의 땅, 설풍과 절망의 땅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하시며 해부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는 복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 부흥과 인류 행복을 위하여 인천수 부흥제 사명을 주셨사오니 예수님처럼 꿈꾸고 승리하며 정인되는 교회로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는 일에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하나 영생을 전도하며 근동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도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계원과 모든 교육장들의 하늘의 기쁨과 주가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모든 것들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범사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을 내어주는 아름다운 희생과 헌신이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삶이 몹시 지쳐있습니다. 상황과 위로하시고 육체의 연약함을 치료하시며 주전한 안전자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의 예쁨과 청소년 대학 청년들 성령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격하여 관련하는 믿음의 자녀되게 하여 주옵시며 세상의 험한 것과 악한 것에 떨어지지 않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옵시고 이 땅의 희생자가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이들이 될 줄 믿사오니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실 때 한없는 지혜를 가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굳건히 서는 우리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최영원 담임사님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한 영혼도 남김없이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소망을 보는 기적의 단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모니 새 생명 중 또 잔치 중에 있습니다. 잔치를 통하여 우리로 고죽을 보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모든 이들의 삶이 풍성해지는 기적의 잔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계와 여러 가지 환경으로 직장과 가정에서 영상으로 대비를 드리는 곳곳마다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는 주 사랑 예루살렘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며 듣는 죄들에게는 반란 없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교회 기관과 연합남녀성교회와 또 전도와 헌혈행사로 수고하는 그 귀한 손길 위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영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양들의 목사의 음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것 우리가 주님의 양이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주님의 양이니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선한 목자인지 압니까? 선한 목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는 목자이십니다. 그 귀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들 그 음성 안에서 용기를 얻으시고 평안함을 누리시고 또 소망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합시다.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의 음성에 달려나오신 여러분들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 받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분명한 인도하시는 말씀 들으셔서 정말로 주의 양으로 그 귀하신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함께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합니다. 유학생 선교센터 박수 주시고 또 인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분들을 주의 놀라우신 인재가 우리 본교회 구속성전에서 예배하십니다. 4층 국제회의실 또 5층 자모실 영상에 나오는 여러 곳에 예배하고 계시는데 곳곳마다 주의 놀라우신 음성이 들려지고 또 그 임재하신 가운데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박수를 격려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6월 넷째 주 주일 3부 예배를 보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할 제목이 참 많지만 특별히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번 수요일이 6.25입니다. 6.25 전쟁이 생각나는 그래서 다시 한번 나라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텐데 1950년 뭐 들려왔던 이름들이죠. 들려왔던 이름들이 뭐 김일성 뭐 그런 이름들 뭐 소련, 뭐 탱크 뭐 이런 이야기들 뭐 분열 이런 이야기들 들리는데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또 이 주간에 이 6월에 그런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뭐 북한 김정은, 뭐 푸틴, 그 다음에 북한과 러시아의 뭐 동맹, 그리고 오고 가는 험한 말들, 또 뭐 분열, 이런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땅에 정말로 전쟁 말고 주님 주시는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10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형제와 연합과 동거하는 것,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나님께서 선하게 뜻하신 바, 또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하신 바,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 형제가 연합해 통과하는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형제가 연합해 통과하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 땅 한반도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안 될 거라고 얘기하고 어쩌면 포기하고 원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선하다고 또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형제가 연합하여 통과하는 아름다운 하모니고 거기서 영생을 명하신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또 신선한 이슬로 우리의 삶을 활기로 가득 채우실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주여 이 땅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정말로 주의 은혜 안에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일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지만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모두가 다 접어버린 꿈일지 몰라도 우리는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 민족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또 통일의 하모니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 역사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이 땅에 불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새롭게 부르시고 우리 다 함께 통토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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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연나 내를 놓고 기도한 하나님을 축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부끄러운 힘이 있다면 열정을 향하여 믿기 때문에 하나님 주여 사람들이 구원하고 아버지 이 힘으로 기도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승마심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으로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부착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을 신경하나님을 믿으시다 주여 기만하게 풍박해와 예수 그리스도 기대장으로 살아주시오 주여 평강을 얻은 나스리시기 우리가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 주여 아버지를 위해서 참고 아버지를 위해 기대하시는 이 땅에 아버지를 위해 형제나 형제를 위해 우리를 쓰리 채 아버지를 위해 저를 죽이고
누구도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나눌 겁니다. 복음을 저기 다시 복음으로라고 되어 있죠. 새생의 전도잔치 중기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복된 소식을 우리가 신앙합니다. 그 복된 소식을 믿고 그것들을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인데 적어도 우리 교회는 주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그 복음을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이해합니다. 교육적인 목적이요. 우리에게 주신 소식이 놀라운데 그것들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면 잘 배워야 되는데요. 우리 사람이 뭐 생각이 그렇게 그러잖아요. 한 번에 모든 것들을 다 품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개로 나눠서 하나씩 배우고 확인하는데 우리 인천순복음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희 목사님 가르침 따라서 교회가 원로 목사님이 세우시고 우리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우리가 40년 동안 이곳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받은 복음을 다섯 가지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소망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는